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키타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아,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그 야마가타에 대한 지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아키타하고 니가타 이두 군데, 니가타는 이제 원전, 아키타는 이제 과거에 아키타에 지진이 좀 있었는데요. 7.7의 강진, 1983년도에. 그때 대한민국에서도 사망자가 1명, 실종자 2명, 부상자 2명, 이재민 405명, 일본은 사망자 104명, 부상자 163명. 아, 그때 그 진앙지는 아키타 현의 이 노시도시 서부 80km 쪽 동해상 해역이었고요. 지금 상당히 그 심각합니다. 아, 일본의 상황이요. 지금 그 아키타 지진이 벌써 몇 번째 나고 있죠, 계속해서. 아, 그러니까 그 어느 한 곳에 차라리 집중되는 지진이 났습니다. 이렇게 그 위험한 지역, 과거 대지진이 난 지역만 골라서 지진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뭐 이런 식이죠. 관동, 그러니까 일본의 관동을 얘기하는 간도라든지 간사이, 관서, 그 다음에 어디죠? 저기 아키타라든지 이 다음에 니가타, 그 다음에 에히메, 그리고 또 어디죠? 그 다음에 그 큐슈의 구마모토, 미야자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효고현도, 고베시, 한신 아와지 대지진. 아,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7월 3일 저녁 8시 55분에 아키타 앞바다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이고요. 지금 그이 만약에 그 도쿄 올림픽에서 지진이 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되겠죠. 지금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모든 준비가 잘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이 팬데믹 관련돼서 방역 준비도 철저하게 준비를 마쳤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이제 그 선수단하고 지원팀, 미디어 등이 도쿄 올림픽 그 참가자들은 올림픽 방역 이 수칙집인 이 플레이북에 따라서 정해진 숙소에서 사흘간 격리를 해야 하고, 이후에도 개별 행동과 이동 및 접촉이 철저히 제한되는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지진입니다. 미국 유력지, 뉴욕 타임즈는 현지 시간 7월 1일에 도쿄는 이 팬데믹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진은 어떠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올림픽 기간 중에 지진이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에 이것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이 도쿄 조직위 측의 준비 사항을 물었습니다. 지진은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서 일본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 없는 그 위험이라고 전제한 이 뉴욕 타임즈는 올해 2월에도 일본 동부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서 2011년 19,000여 명을 희생시킨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맞은 일본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타임즈는 일본 정부 부처 및 행정기관, 사무실, 공사장, 학교 등등의 구성원들은 지진에 대비해서 잘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인들은 지진은 어느 날 필연적으로 발생할 위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또 다른 대지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 발생할까? 만약 대지진이 도쿄올림픽 또는 패럴림픽, 이 장애인올림픽 같은 겁니다. 도쿄올림픽에. 같이 이제 그 정상인들 하고 다음에 항상 장애인들 그 다음에 하는 패럴림픽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간 중에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댑니다. 조직위가 외국 관람객들을 차단한다고 할지라도 이 해외에서 온 수많은 선수들, 이 지도자들과 스태프, 미디어 관계자들은
일본인들처럼 지진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그만큼 잘 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도쿄올림픽 시설은 대부분 새로 건설됐고 내진 대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조주기는 만약 진도 4 또는 그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경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대피시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진에 대비한 의료진, 간호사, 심지어는 치대 졸업생들까지도 치과대 얘기하는 겁니다. 올림픽 때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도 실제로 대회 며칠 전에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당시에 1964년도 도쿄올림픽 당시에 접시가 이렇게 딸그락 흔들렸다면서 1998년도 나가노 동계올림픽 개막일에도 160km 밖에서 발생한 진도 6.6의 지진 여파를 참가자들이 느꼈었고요. 또한 2018년도 삿포로는 2026년도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다가 그에 발생한 대형 지진으로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은 당초 아베 정부가 일본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각종 재난의 여파를 모두 극복하고 재기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부흥의 올림픽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의 올림픽에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만약에 만에 하나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팬데믹의 확산으로서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에서 참가자들은 여전히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여전히 공포에 시달리고 있죠. 최근에 인도산 변이 바이러스요. 최근에 기존에 영국의 바이러스만 우리가 걱정했지만 이제는 인도산 이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그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변이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이그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 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도발 델타 변이 영국보다 전파력이 64% 높고 감염 시에 입원 확률이 두배 높은.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막연한 두려움일까요? 저는 지진을 방송하는 지진 전문가로서 일본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도쿄올림픽은 누구를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아베 전 총리가 얘기했듯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각종 재난의 여파를 모두 극복하는 그러한 것을 세상에 알리는 부흥올림픽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인들 포함해서 전 세계인들이 모두 대참사를 인터넷으로 혹은 TV로 실시간으로 봐야 하는 대지진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걸 보기 싫습니다. TV로 일본 올림픽 경기 중에 대지진이 나가지고 대참사가 나는 그런 거를 TV로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